자, 이번 건축 절차를 해드렸는데, 앞에 하나 또 필요한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43페이지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적용 범위에서 이제 요겁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지역적인 범위가 나옵니다. 법에 적용된 지역적인 범위가 나옵니다. 해서 보시면, 일단은 건축법을 전면적, 모두 다 전부 다 적용하는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건물이 많은 곳은요, 전부 다 적용합니다. 건물이 많은 곳의 토지가 뭡니까? 도시 지역입니다. 주상공업지역, 녹지. 또 지역과 관계없이 지구단위 계획이다. 건물이 많아질 것입니다. 미리 법 적용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행정구역이 동이나 업입니다. 법 적용을 싹 다 합니다. 자, 또 동업 소속의 섬입니다. 섬인의 인구가 500명 산다 할 때 법 적용을 싹 다 합니다. 넷 중에 하나 걸리면 법을 다 적용합니다. 이것도 아닌 지역이 어딥니까? 도시가 아닌 관농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면서 동시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아니다. 개발할 계획도 없다. 행정 구역도 동도 업도 아닌 면 단위 지역이죠. 깡촌 마을입니다. 깡촌 마을들. 이때는요, 모든 조항이 아니고 이것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서 보시면 대도 근근 대방입니다. 대도 근근 대방 이 조항만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외에 농촌 마을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 적용을 합니다. 이것만 적용 안 한다. 해서 응용할 때 보시면 자주 등장을 하는 특히 건축선 나올 때 지역을 딱 묻고 소리 나오는지 안 온다. 자주 묻고 있는 파트가 바로 이 파트입니다. 해서 알아주십시오. 이제 넘어가시고 건축 절차를 갑니다. 건축 절차. 자, 우리 건축이죠. 건축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공사를 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허가는요, 기속행위입니다. 요건을 갖춤 허가해줘. 그런데 요건을 못 갖춤 허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건물 짓기 전에 먼저 사전 결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건물이 가능한지 미리 요 사이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뭐냐? 사전 결정이다 합니다. 여기서 모든 건물이 안 되죠. 건축의 허가 대상, 규모 큰 것들만 가능하지 건축 신고 대상, 규모 작은 것은 사전 결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보시고요. 또 신청할 때 보시면 건물이 크니까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같이 동시에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청이 되어진 그 해당 그 대지면적이 사전 환경성 검토이면 사전 환경성 검토는 행정청 간의 협의할 사항이다. 협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했으면 결정을 통지해줍니다. 통지한 것이 된다라고 통지를 딱 해주었어. 그러면요, 이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착수하면 안 됩니다. 아니고 건축의 허가 신청을 딱 해야 됩니다. 신청을 못하면 효력이 없어진다. 이것이 무엇이냐? 밑에 나옵니다. 계산농하죠. 개발행위 허가 입지 규모를 봐줍니다. 산지기고 농지기고 하천기고 있어. 그러면 산지, 농지, 하천 등의 전용과 점용허가 간주가 되어진다. 그래서 계산농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 근래 자주 언급을 하고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면 되십시오. 자, 이런 저 사전 결정은 신청상 업무상이 아니죠. 할 수 있는 것이 업무상이 아닙니다. 업무상이지만 건물전 당연히 건축허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자, 그 상이 또 쭉 나오죠. 해서 보시면 이제 44페이지입니다. 자, 건축허가입니다. 누가 합니까? 원칙은 특별자치시 자치도 시군구청에서 허가합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구청이 있지만 규모 큰 건물 지을 때는 서울시가 직접 허가를 한다. 딱 뜨죠. 크다 하니까 21층 이상 또 10만 이상 큰 건물들 또 기존 건물을 정축합니다. 30% 이상 정축합니다. 하니까 이렇게 바뀐다 할 겁니다. 할 때 보시면 정축허가도 서울시한테 합니다. 단 공장과 창고 등은 또 건축이 심의를 거치면 제외한다라는 부분도 같이 항상 알아주십시오. 자, 또 지방에서 시와 군수는 항상 그들이 허가를 합니다. 허가하는데 이 시와 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이 필요한 또 대상 건물이 쭉 나오죠. 위에 요거가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 여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딱 첫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지사가 자연 수질 환경 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해서 공고했습니다. 도에서 그 장소에서 좀 큰 건물 해서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요 연면적 1층 이상 되면서 건물의 용도가 나옵니다.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숙박시설과 유락 요거 딱 지을 때 요 크기가 요 장소이면 도지사가 오케이 해줘야 허가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주거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보호공고를 딱 했습니다. 그럼 요 내에서는요
주모 풀문하고 숙박이락 전체가 다 사전 성인 받아야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 다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일단 신청하면 50일 안에 성인 여부를 알려준다. 까지 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기본 절차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또 그 밑에 가보시면 허가받기 위한 기본적인 건물 허가 요건이 있죠. 요건이 있다. 이것도 기본 요건이죠. 일단 건물 지을때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라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소유권 확보를 못해도 예외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냐. 대지에 대해서 사용권, 장기토지 임차권 등도 가능합니다. 가능해. 하지만 분양하는 목적의 빌라 등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소유권만 된다. 알아두십시오. 자, 또 공유하는 토지나 건물에서 건축합니다. 이때는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공유 지분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허가 내어줍니다. 이때 반대자가 있어 참가 촉구합니다. 싫다 버팁니다. 매도 청구를 실가로 할 수 있다. 단 3개월 이상 먼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 그 대지에 보니까요. 구구시가 포함이 딱 되어 있어. 그러면요. 국공유지관리청에서 오케이 해주면 허가를 내어줍니다. 또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 변경을 위한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보시면 바로 집합 건물에 있는 계리증명서죠. 뭡니까? 4분의 3, 4분의 3에 요 증명이 있으면 허가를 딱 내어주겠다 하는 부분도 같이 챙겨주십시오. 자, 보시고요. 자, 오른편에 갑니다. 오른편에. 그 다음에 건축허가의 취소, 거부 제한 참 중요하죠. 자, 허가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겠습니까? 허가 받고 공사 착수기한 제한 받습니다. 2년 줍니다. 건축허가 2년, 공장은 3년입니다. 건축신고는 또 1년이죠. 자, 착수를 못합니다.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하여야 한답니다. 착수해서나 공사 완공이 불가능하다 판단되어도 취소를 해야 됩니다. 자, 또, 자, 착수 전에 대지의 소유권을 경매 등으로 상실해버려서 6개월 전 회복을 못한다 할 때 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건 하여야 된다. 의무상입니다. 자, 또,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1년까지 착수기간 연장도 할 수 있다고 같이 보십시오. 거부입니다. 거부. 다른 것은요, 허가를 해야 돼. 하지만 어떤 다른 어떤 판단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합니다.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장소지만 바로 그 인근 장소에 학교가 보입니다. 아파트가 보여. 그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심의가 필요합니다. 자, 또 재해지구입니다. 방재지구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물 지하층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쓰임새가 뭐냐? 주거용이나 거실용이야. 그러면 거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챙겨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허가의 제한 참 중요하죠. 항상 제한 뜨면요.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연기시킨다. 연기란 말이 여기 포함이 딱 되어 있죠. 제한은 연기입니다. 자, 건축 허가라 해야 되는 경우지만 어떠할 때 제한 연기할 수 있다. 연기케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냐? 국토장관도 할 수 있고요. 시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요. 모든 허가상은 다 이렇게 연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시도에서는 그들 관할구역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한테만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요. 장관일 때는 국토관리상 목적, 또 특히 다른 부서의 장관들의 요청일 때 주로 제안을 많이 합니다. 자, 특광도에서는 지역이나 도시의 발전계획상 제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안할 때는요. 다른 데는 제안한다는 사실을 직접 고시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요. 이 제안권자들이 제안되는 이유와 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해서 통지를 딱 해주면 제안받는 허가권자 시군구청장이 공고한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에서 제안을 하면 이유 불문 즉시 보고가 필요하다. 보고 검토해서 장관이 과도하다 싶으면 해제를 명령도 할 수가 있다. 한번 보시고요. 요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거죠. 제한기간입니다. 2년 플러스 1년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제한은 2년 플러스 1년입니다. 개발상의허가 제한은 3년 플러스 2년. 이것은 2년 플러스 1년. 요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제한기간 또 반드시 숙지하시고 항상 잘 드는 상이다. 정리를 꼭 하십시오. 제한, 연기케 할 수가 있다는 말이 이렇게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실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건축신고 참 중요하죠. 우리 건축허가 받는다가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규모 작은 건물을 건축할 때는요. 축조 신고하고 수리가 딱 되어지면 바로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때 신고하면요. 요것도 신고한 건물에 대해서 위치 등을 다 보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줍니다. 오케이 해줍니다. 오케이 딱 해주면요. 이제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착수는 1년 안에 착수한다. 건축 허가 2년, 공장 3년, 신고는 1년입니다. 이 경우도 1년까지 연장될 수가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착수와 안에 신고력이 없어져 버린다랍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냐? 이것이 또 많지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봅니다. 바이오니 관대표, 관대표는 공업수다 합니다.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정도의 정축과 개축과 재축할 때입니다. 신축은 아닙니다. 또 신축을 포함한 연면적 100 이하의 모든 건물의 건축이 여기 포함됩니다. 높이 3m까지의 건물의 정축이 여기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또 농촌마을 관농자에서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아니고 또 방제지구도 아니고 붕괴 위험 지역도 아닙니다. 이거는요 개발할 계획도 없고 위험한 곳도 아닌 보통 농촌 마을에서는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동시에 3층 미만인 건물의 신축 등을 포함한 건축 일단은 신고하면 된다. 좀 더 크게 허용해 줍니다. 자, 또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물에 있는 건물에 대수술한다. 지역을 풀문하고 다 신고하면 된다란 말입니다. 자, 또 표준 설계 토스로 짓는 건물 모두 다 신고사항이다. 자, 또 공장이 많은 공업지역, 산업단지 등 공장 많은 곳에서 공장이 좀 작아요. 2층 이하이면서 500 이하이다. 작은 공장 신축할 때 신고하면 됩니다. 또 도시지역 말고 농촌 업 단위 면 단위에서 자 농업용 창고 200 이하, 축사나 작물 재배사 400 이하 등이면요 신고하면 된다. 자 또 건물 사이즈는 묻지 않고 자 우리 수선 정설 해체 수선 변경 수선하는 대수선 사항들 일체 다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 이면 건축 신고하고 수리되었다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착수해야 됩니다. 1년입니다. 1년. 자, 또 있죠. 건축협의입니다. 협의. 행정청, 국가나 지방 행정청에서 건축할 때는요, 허가 신고 안 합니다. 행정청과는요, 협의해서 착수를 합니다. 또요, 행정청은 사용승인 검사단 받아 바로 통보하고 건물을 사용한다 하죠. 그래서 행정청은요,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행정청과는 협의해서 착수하고 통보하고 쓴다. 이게 또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 바로 건축신고이고 참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것 좀 외워주십시오.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주 뜨고 항상 나온다 보시고 대비하십시오. 앞서 봤던 그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시다 이거하고 자산 전문용 조건주기 용도병 두 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십시오. 자, 또 다음 페이지를 가보십니다. 이제 공사 끝이 납니다. 45페이지 사용승인입니다. 자, 공사 끝이 나서 사용승인 받습니다. 다 통과하시고요. 자, 그 밑에 가설 건축물도 나옵니다. 가설 건축물, 임시로 짓는 건물이죠. 임시 가설 건물 참 지역에 많이 이용하고 불법 가설 건물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가설 임시로 축조한다란 말이죠. 여기 딱 되면요. 허가 받는 가설이고 신고하는 가설이 있습니다. 허가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2년 딱 되어도 사업 시행이 안 되면서 단계별 집행 계획 등이 안 나온다 할 때, 그때 허가 받고 가설 건물과 공작물 축조하고 또 재축과 재축할 수 있다. 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시설 부지에서 사업 시행이 지연되면서 단계별 집행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요, 허가 받아서 가설 건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시설 공사하기 전까지만 이용하니까 최대 이용간이 3년을 넘을 수 없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연장이 될 수 있어. 사업이 계속 안 되면요. 단 또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 공사할 때 다 철거합니다. 잘 지으면 안 돼. 그래서요, 건물이 4층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튼튼하게 철근 등을 투입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가스 등의 전기 신설 등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또 철거하는데 분양해서도 안 돼. 분양 목적이면 안 된다. 임대는 된다. 임대도 분양은 안 됩니다. 또 이용하는 그 가설 건물 그 형태와 그 내용도 개발 등의 허가, 그 토지 용도 지역에 다 맞게 하라라고는 제한도 붙습니다. 그러면 요 장소를 벗어나고 허가 대상이 아니다. 대부분 다 신고 대상 가설이죠. 신고 가설 건물도 이용기간이 3년이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필요하다 싶으면 계속 연장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 참 많지만 특히입니다. 경비용 가설 건물일 때는요, 10제곱미터까지 이하 일단 신고합니다. 또 컨테이너 박스 등 다 신고하는데, 근데 이 컨테이너 박스가 건물 옥상에 갈 때는 또 제외죠. 옥상 가면 건축 신고 면적 증가를 봅니다. 또 주상공업 쪽에서 농지에서 비닐하우스,
할 때 100 이상일 때부터 신고한다. 다 이한 대건 이상입니다. 야외 허비실 용도일 때는 50제곱미터 이하 일대 신고사항이다. 이하 딱 걸리면요, 요 규모 초과하면 건축 신고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요. 자, 연장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이 가설 건축물 대장을 매월 확인합니다. 해서 요 기한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연장 등 안내 통지를 딱 해줍니다. 해주면요,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은 존치기한 만료일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 그 다음에요, 신고 대상은 존치기한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요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상입니다. 해서 보시고 이제 오른편을 딱 보시면 건축 규제가 뜹니다. 건축 규제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 절차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했고 지금 자주 나오는 상들 다 지금 나왔습니다. 자, 건축 규제도 중요한 핵심들 다 여기 포함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핵심의 핵심은 다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건축 규제 하면 대지 도로 구조와 설비 또 높이 제한이죠. 첫 번째 대지입니다. 대지. 대지도 조건이 필요하다. 대지의 안전 조건,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대지의 분할 제한 등이 딱 뜹니다. 자, 대지. 이게 뭐 대지 면적도 있고 대지의 범위도 있습니다. 그건 좀 어려운 상인데 그건 다음에 기회 되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의 안전이 뜨겠죠. 대지는 도로 밑에 있으면요, 성투에서 지반을 올려야 됩니다. 공사비가 많이 뜹니다. 바로 건물 못 지어요. 근데 도로 밑에 있다 할지라도 요 건물 밑에 도로 밑에 있는 땅에도 건물 지을 수 있어. 배수가 잘 되거나 방습이 필요 없으면 도로 밑에 대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섭지 면입지는요, 성토나 지방 결항이 필요하겠죠. 자, 경사진 땅입니다. 그러면요, 옹벽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때 조건은요, 경사 각도가 1대 1.5 이상 각도가 딱 나오고 높이가 1m 이상이 될 때부터 옹벽 설치가 필요하다.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 주십시오. 또 요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이 딱 되어지면은요, 콘크리트로 할 수 있어요. 콘크리트로. 또 옹벽에는요, 지지대와 배수구 외에는 돌출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옹벽과 기타 상이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갑니다. 자, 대지 조경 참 시험에 잘 뜨죠. 대지의 조경 설치는 면적 건물 넓이가 아니죠. 땅 넓이, 대지가 200 이상 될 때부터 조경을 설치한다랍니다. 그런데 이거 잘 뜨죠. 설치가 필요 없는 곳이 있습니다. 농촌 마을들, 녹관 농자 토지 용도 지역 조경 필요가 없습니다. 연분 있는 염전 토지 나무 못 심어요. 허가 대상 가설 건물들 다 길 도울 때 도로 나무를 뱁니다. 축사들 농촌에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자, 또 관광시설들 나무 좋습니다. 골프장 나무를 뱁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다 빼고요. 3번, 4번 잘 뜨죠. 공장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공장의 터,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공장의 연면적이 1,500 미만이거나 산업단지는 있다. 적용 필요 없습니다. 물류시설, 창고 건물 지을 때 보시면 이것이 연면적이 1,500이 안 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류시설 창고가 쿠팡, 이것이 주거지가 상업지역 안에 있어. 그러면요, 땅이 넓다. 조경 설치를 또 해야 된다. 그것도 나옵니다. 대체 부분 나오죠. 자, 조경은 건물이 있는 요 대지 안에 한켠에 나무를 딱 심어야 된다.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건물 옥상에다가 조경을 설치했다랍니다. 그러면요, 설치한 요 조경 면적을 일부를 인증해줘. 3분의까지 인증한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땅에 설치할 것을 대체할 때는요, 땅에 설치할 요 어부 면적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같이 매칭해서 봐야 됩니다. 보시고요. 자, 다음에 공개 공지죠. 쉼터입니다. 건물 딱 지을 때 건물 앞뒤 좌우에 대지 안에 쉼터를 또 조성하는 건물이 참 많죠. 백화점 가지만 항상 옆에 공지가 다 있습니다. 공개 공지 쉼터라 보면 돼요. 쉼터. 공개 공지. 뭐 열린 공지 이렇게도 많이 부르대요. 근데 법령이 공개 공지 등입니다. 쉼터입니다. 자, 대상이 참 중요하죠. 자, 모든 장소는 필요 없어. 딱 필요한 것이 일준이 상준이 사는 곳이죠. 일반 주거, 준주거와 모든 상업적과 준공업체에서만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전용 주거지역 필요 없고요. 일반 공업지역 필요 없습니다.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적, 준공업체 일준이 상준입니다. 좀 커야 됩니다. 건물이 커야 돼요. 건물 자체 크기가 요 특정 쓰임새로 쓰는 요 건물 쓰임새가 5천 이상 써야 됩니다.
또 그분이 무엇이냐 하니까 문종판 운수 업무죠. 문종판 운수 의료시설 종합병원 딱 빠지면 다중이용 그분이죠. 그런데 문종판 운수 업무로 딱 빠지면 이것이 공개공지죠. 같은 5천인데 5천 이상인데 문종판 운수 의료 중에서 다중 여기 종합병원은 다중이용 건축물 업무로 빠지면 공개공지가 된다. 항상 염두 주십시오. 자, 설치변동은 대지 넓이의 10% 이상 아닙니다. 이내 범위 안에서 지방조례에서 결정해 줍니다. 자, 근데 그 쉼터인데 조경 설치에도 같이 인정해 주고 매장문화재 현지 보존조치 면적도 같이 인정을 다 해준다랍니다. 또 건물 필로티에도 조경 공기 설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면 혜택을 줍니다. 용이 용적률과 높이 제한에 대해서 1.2배 완화할 수 있다랍니다. 출입 제한 할 수는 없어. 없지만요, 연간 60일 안에서 해당 목적에 맞는 판촉 등 활동을 또 하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개공지입니다. 또 그 밑에 또 하나 더 있죠. 대지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넓이 해서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봅니다. 자, 우리가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물이 있는 쪽 대지 일부를 놓아두고 이 땅 주인이 이 넓은 나머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분필을 하고자 한다랍니다. 이때 분필되어 나갈 이쪽도 물론이지만 건물이 있는 이쪽에 이 전체 넓이 땅 넓이가 얼마 이상 되어야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대지의 넓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얼마냐 합니다.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요 말고 기타 관농자, 농촌은 60제곱미터. 최소한 요 땅이 나와야 분할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건물이 없는 요 땅도 보시면 똑같은 제한받아. 이 건물이 있으면 건축법, 없으면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할 때 제한을 같이 합니다. 자, 요것 말고도 기타 법 제한 때문에도 분할 제한 된다랍니다. 대건이가 공용이다. 대, 건, 이 공용이다. 공용이다. 해서 요 법 제한 때문에 간접적인 대지의 분할 제한도 발생한다. 해서 요것들 다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또 다음 장을 넘어가시고 가시면 이제 이 대도로가 뜹니다. 도로가 뜹니다. 도로. 이 대지가 참 중요하겠지만 정작 모든 요건을 다 갖춘 요 대지도 맹지이면 건축을 못해. 이 조건은 기본 무조건이고 이것이 도로에 붙어야 대지 활용하고 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딱 뜹니다. 자, 우리 도로 하면요. 고속도로에 건물 못 짓습니다. 옆에 못 지어요. 우리가 동부간선도로 못 짓습니다. 못 짓고 반드시입니다. 접도라는 것은요. 보행자 통행도 가능하고 차동 통행이 가능한 자동차, 사람 다 통행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조건 다 갖출 수 있는 최소한 길 했어요. 또 1차선이면 3m 갑시다. 3m. 요 1차선쯤 되는 4m 이상 되는 도로 폭에 붙어야 딱 됩니다. 현재 개설되어진 도로뿐 아니고 개설 예정 도로 요것도 포함이 된다. 제외하고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동차에서 동시에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 넓이 요 4m 이상 폭을 갖추면서 자동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사람도 움직인다. 요 조건을 갖추게 딱 붙어야 접도를 인정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자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자동차 통행을 못한다랍니다. 뭐 있습니까? 보시면 산, 길도 있습니다. 자, 또 계단 보시면 계단 옆에 건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차 못 다닙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었다랍니다. 그러면서 그때 시군구청이 지정해서 공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3m 폭이 딱 나오면 이것도 도로 인정해줍니다. 그런데요, 요 같은 경우도 요 길이가 10m 미만이 되어지면 2m만 되어도 도로 인정해서 옆에 건물을 짓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보시고요. 자, 또 도로하면 4톤 8달인데 끝이 막혀 있어. 막혀 있다. 막혀 있는 것에도 건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도로의 폭이 일정 폭에 딱 나오면 요 도로 옆에 접도를 인정을 다 해줍니다. 해줘요. 요건 도로 길이가 10m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폭은 최소한 2m가 나와야 됩니다. 자, 10m 이상 35가 안 돼. 그러면 폭이 3m 이상은 딱 나와야 됩니다. 35 이상 깁니다. 차가 양쪽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6m가 필요하다 보면 됩니다. 요 폭이 딱 나올 때 접도성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도 그 밑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참 중요한 사항이 나오죠. 접도 업무가 등장을 합니다. 접도 업무 참 중요하죠. 항상 연구에 중요하고 실무에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말한 그 조건을 갖춘 것도 모르죠. 4m 이상 포, 이것이 소요 너비 4m 이상 되는 요 도로폭을 갖추고 자동차 사람이 다 다닐 수 있는 기본 조건이죠. 요런 기본 조건 갖춘 길에 한 면이 다 붙으면 참 좋아. 좋지만요, 살짝 붙어서 2m만 딱 붙어도 접도를 인정하게 해준다. 요겁니다.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붙어야 됩니다. 자, 예외가 뜹니다. 접도를 안 했어. 맹지입니다, 맹지. 맹지에다 건물을 짓게 해줄 수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실제적인 출입을 할 수 있어. 아무런 출입에 제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기 땅이야, 한필지가. 또는 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습니다. 등이면요, 접도를 인정해줍니다. 자, 또, 이분 보시면, 여기가 어딥니까? 광장, 응? 교통광장, 또 각종 공원입니다. 공원. 건축은 못해. 그런데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응? 예. 그러면요, 교통광장 안에 있는 건물들, 서울역사, 보시면 다 교통광장 안에 있습니다. 건물 짓게 해줍니다. 자, 농막 갖다 놓을 때 접도 필요가 없다. 등의 예외가 딱 나옵니다. 강화, 중요하죠. 자, 큰 건물입니다. 큰 건물. 요 안에 아주 큰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요,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요, 자동차면 최소한 4m가 최소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접도하는 부분이 큰 건물 절단 4m를 접해야 됩니다. 또 회전을 위해서 도로 폭도 6m 이상이 필요한 요 도로에 4m를 딱 붙어야 돼. 큰 것이 무엇이냐 합니다. 연면적 2,000 이상입니다. 그런데 공장 건물은 3,000이다. 자, 보시고요. 이때는 너비 6m 이상 폭까지는 도로에 4m 이상은 붙어야 된다. 라고 합니다. 물론 창고, 축사나 작물 집에서는 필요 없다라는 부분 또 있습니다. 자, 강화 부분 참 중요하거든요. 꼭 외워두세요. 해석해 보시고 건축선 나오죠.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